패션 디자인과를 희망하는 인천 사는 19살 패션 평가 부탁드립니다. 헤디과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래요. 볼게요. 딱 보니까 보면은 제가 패션 디자인과 친구들도 옛날에 알았는데 보면은 패디과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어요. 어느 정도는 무조건 그 뭘 입어도 어느 정도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맞게끔 입거든요. 보면은 카라트 후드티에 밑에 보면 이거 진청인데 와이드거든요. 보니까 와이드에 하얀색 컨버스에다가 노스페이스 가방 든 거 보면 깔끔하게 입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친구 약간 피존 냄새 날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지금 오늘 입은 니트가 약간 좋은 냄새 날 것 같은 니트잖아. 애기 똥냄새 날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봐봐, 약간 이런 느낌. 디네드 후드티에 흰티 깔아주고 안에 밑에 시보리 올려주고 약간 연청 와이드에다가 컨버스. 굉장히 깔끔하게 입죠? 와이드에다가 기본 그냥 브랜드 맨투맨이나 후드티에 흰티 깔아서 입는 친구인가 보네. 이런 친구도 이제 겨울 되면 롤코트나 아니면 이제 그 이런 그 황금 점퍼 이런 걸 입죠. 뒤에 분 뭐 하시지? 유튜브 건너뛰어서 보시네. 아 참나. 좀 끝까지 봐주세요. 왜 건너서 봅니까? 예? 예, 좀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이거 타임바 중간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유튜버로서. 일단은 컨버스 하이에다가 조거 팬츠인데 약간 좀 오버핏 조거 팬츠에다가 안에는 딱 붙는 레이어드 티에다가 왠지 약간 크롭처럼 보여지게 후드티인데 잘 입는데 나는? 그러니까 되게 튀지 않고 과하지 않게 포인트는 줘가면서 스타일링해서 입잖아. 이런 느낌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벽을 엉덩이를 뒤로 기대고 찍으면 얼굴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면은 엉덩이를 약간 좀 등이랑 엉덩이는 붙이고 그 앞을 쭉 해서 앞에 다리를 내놓고 찍으면 이게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다리 앞으로 나와 있어서 얼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하네. 액세서리 하나도 없거든요. 꾸안꾸 느낌으로 차림는 느낌이네요. 예. 노수 패션은 아니고 꾸안꾸 느낌이지.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아미 브랜드가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흰티에 가디건 이런 거. 그러니까 엄청 깔끔한 느낌의 어떤 옷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예. 왜냐 이렇게 깔끔하게 입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입는 게 깔끔하고 이렇게 입는 게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여기에다 이제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포인트를 주고 약간 유니크함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잘 입고 있어 난 좋아요. 요런 친구들이 진짜 뭘 입어도 괜찮은 느낌. 요런 스타일들이 진짜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 그리고 깔끔하고 뭘 입어도 약간 다 꾸민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174에 57kg 17살입니다 볼게요. 농구공에다가 위아래 센터 추리닝에다가 위에 후리스인가요? 담임 선생님 옷 아니냐 이거? 담임 선생님 옷? 아니면 약간 수련회랑 직원분들이 그 스키장 직원분들이 입는 옷 아니야? 나름 여기 안에 똑같이 입고 위에 이것만 바꿨군요. 야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야상은 이게 지금 왜 여기가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인데 야상은 약간 이렇게 코트처럼 입는 것보다 약간 좀 펑퍼짐하게 약간 이렇게 가오리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예쁘지 않나요? 예. 롱 후리스네요. 안에는 뭐 피부야 무라 일체의 경지냐 이 친구야? 어? 안에 그냥 어? 너가 추리닝이면 추리닝이 너야? 겉옷만 바꿔 입어. 아 이거 봐 약간 뭔가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잡스룩을 입었네. 컨버스에다가 니트에다가 뭔가 허전해. 뭔가 허전. 완성되지 않은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보면 옷 입히기로 치면은 신발, 바지, 티 하나 입혀놓고 벨트랑 뭐 액세서리 이런 겉옷은 안 입혀놓은 거야. 청바지핏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이런 다리들은 슬랙스가 훨씬 더 예뻐요. 봤을 때 청바지를 입었을 때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슬랙스 입는 게 훨씬 더 예뻐 본인 다리는. 알겠죠? 나쁘진 않은데 아, 너무 평범한데? 이 정도도 깔끔한 건데 깔끔하게 입네요 그냥. 네. 이거는 별론데 이 색깔 이 색깔에 너무 화이트 너무 삼색 딱 썼네. 그러니까 뭔가 예쁘지가 않아. 그냥 기본이야. 기본템. 그냥 뭐 캐릭터로 치면은 그냥 기본 캐릭터 뭔지 알죠? 그러니까 뭐 승급 뭐 뭔가 좀 레벨을 올리면은 레벨 단계가 있으면 이 레벨 그냥 1, 2에 해당되는 그런 느낌? 그냥 너무 포인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입고 다니면은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 이거 어디 거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입는 것도 중요해요. 요 정도까지 입는 것도 되게 오래 걸릴 거고 이렇게 입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더 이상 무난하게 입지 말고 좀 뭔가 포인트가 필요해요. 지금은 꾸민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입는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오줌 싸듯이 물 한 잔 먹듯이 응? 씻을 때 이를 닦듯이 그냥 본인도 그냥 기본으로 입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입으려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뭔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요런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입는데 이러면 너무 무난해져 버려요. 보면 자꾸 화이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화이트가 어정쩡하게 써버리면 되게 좀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안에 회색 후드티에 청자켓. 그러니까 이런 친구를 보면은 옷을 좀 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내가 볼 때 기본으로 입었는데 예쁘지가 않다라는 거는 보면 너무 다 싼 원단이나 조금 더 고급스러워지려면은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이제 옷을 돈을 조금 모아서 조금씩 지금 입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 옷들을 조금씩 입어봐요. 너무 기본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방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본인은 보면은 지금 짜장면인데 짜장면에 짜장 소스에 고기가 없는 느낌이야. 라면 끓였는데 그냥 라면 그 빨간 스프랑 면만 끓인 느낌? 건더기가 좀 있어야지 건더기에 그 육수가 끓여지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본인은 그런 게 빠진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야. 이제 좀 액세서리랑 아니면 뭐 신발인 뭐 이런 뭐 가방이라든지 딱 뭔가 다 꾸민 느낌이 필요해. 뭔 말인지 알겠죠 친구? 이제는 그럴 시기야. 하나하나 하나둘씩 이제 좀 맞춰가는 시기. 시계도 차보고 반지도 껴보고 목걸이도 좀 차보고 가방도 좀 사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님 제발 이분 인스타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아 이 친구요? 아니면 이 알바생이요? 누구요? 어? 이 개놈 새끼야 누구 알려달라고요? 얘요 몰라요. 네, 정확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안 알려줄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사진 두 개 보냈는데 야 거의 뭐 가오가 그냥 에? 하늘을 뚫었어 그냥 어 개놈 새끼야 뭐해 그냥 거기서 와 이 웃음 봐 거의 이 정도면은 인생 한 4회차여서 그냥 인생이 그냥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막걸리 한 4병 먹고 온 아저씨 같아요. 지금 보면 다리도 안 닿아요 여기 지금 붕 떠있잖아. 집에 이 새끼야 차도 없고 지금 몇 시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이 개놈 새끼야 그냥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어? 야 이건 뭐 래퍼네. 어 쇼미더머니 나가야겠어 친구. 어 사진을 똑바로 전신으로 보내 이 개놈 새끼야. 그냥 사진 제대로 보내 임마. 어 이 사진을 제대로 보내야지. 이거 제대로 안 보내면은 진짜 볼게 없어요. 예 네. 알겠죠?